이게 뭐야 이게? 이게 말이 돼? 지금 장난쳐? 건강은 뭐해? 환수 못하는데. 버티면 이득이야. 돈 띄어먹는 거야. 관련해서는 뭐 거의 월드글래스. 이게 나라냐. 우리 이희진 씨라고 계시는 모양인데 참혹한 사건 말고 그 사건의 내용 중에서 부가티 20억 판매권이 있었어요. 벌금이 150억인데 갖고 있던 부가티를 20억에 팔았어. 그래서 그 현금을 갖고 있다가 그럼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비극이 일어났는데 아니 우리 상식에 벌금을 150억 받았는데 재산이 있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 여러분들과 나는 멍청한 나 같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재산이 있지? 벌금을 받았는데 이게 여러분들과 나의 법률의 허점입니다. 법률의 허점. 상식의 허점이에요. 왜냐? 벌금을 150억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의 돈을 압수할 수 있냐? 아니에요. 우린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나는 법률에 잘 몰라요. 신문기사만 갖고 얘기해. 법률적으로 또 유튜브에 뭐 댓글이 나중에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는 조금 더 알아보세요. 저 신문기사만 갖고 얘기하면은 추징금을 받아도 추징을 할 수 있는 금액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수익으로 한정된다. 내가 슈카가 사기를 쳤어. 재산이 300억이 됐어. 벌금 300억이 나왔어. 근데 범죄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라는 걸 증명을 30억밖에 못해. 그럼 나머지는 추징을 못한다는 거. 못 뺏는다는 거예요. 범죄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쉬울까? 야 이거 어떻게 증명해? 돈에 태그 달려있냐? 꼬리표 없잖아. 범죄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이거 특정을 못하면 안 걷는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나? 나 처음에 이 생각. 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추징 금액을 받으면 당연히 재산에서 돈을 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범죄로 발생한 수익이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증명할까? 못하면! 못하면 그냥 부자인 거예요. 못 뺏는 거. 심지어 형제, 자매, 누나, 오빠, 동생, 뭐 부모님한테 준 거 이런 것은 당연히 못 뺏고 범죄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라는 걸 증명을 못하면 못 뺏는다는 거. 자 그러면 조금 더 알아봤어요. 진짜인가? 판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지는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다. 야, 씨, 뭐, 이 땅에 다 있어. 야, 그럼 판사님이, 야, 봐주자! 그럼 봐주는 거야? 아니, 이게 객관적으로 내가 증명을 했어. 추징할지 안 할지는 판사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잖아. 아니, 어느 정도 강제를 해야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십 프로, 뭐, 이건 있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 물론 뭐, 판사님들이 양심적으로 하실 테니까. 한다 그래도 뭐라고? 추징제도가 너무 어렵고, 두루뭉술하게 돼 있는 게 사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추징하기 힘들다는 말이죠. 일반적인 국민 법감정에 안 맞을 수 있다. 이걸 지금 말이라고 고쳐야지 그러면. 물론 판사님이 고치는 건 아니겠지만 추징을 못하겠단 말이잖아요. 뭐 무슨 소리예요? 사기치면 네 거라는 말이잖아. 앵간해서 사기 멍청하게 치면 안 되지만 야 이런 야 사기치면 네 거라는 이런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멍청하게 치지만 않으면 황제 노역하세요라는 말하고 지금 다를 바가 없잖아요. 내용 자체가. 야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물론 이건 대우가 들어가서 좀 그렇긴 한데 25조는 대우입니다. 대우. 25조 이상의 추징금이 집행되지 않은 건 전부 대우인데 집행률이 1%입니다. 대우를 빼도 집행률이 엄청났습니다. 지금 대우여서 그런데 대우가 23조이기 때문에 23조를 빼도 25조의 1% 미만이면은 얼마예요? 2,500억이잖아요. 2조 중에 2,500억이 집행이 안 된 거예요. 25조에서 23조를 뺀다 그래도 대우 거를 뺀다 그래도 2조 중에 2,500억이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집행률이 10%가 안 돼. 간당간당한 거예요. 10%가 이걸 빼더라도 대우를 빼더라도 보면 5년간 23조를 빼도 2조잖아. 2조 중에 2,500억 미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집행이 안 된다는 말이잖아. 추징이 나와도 그냥 추징금이 써있어서 우리는 대리 만족을 할 뿐이지만 실제적으로 추징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숫자만 나오는 거지. 야 우리는 우와 추징 500억 받았어. 이야 쟤 망했네. 망이 뭘 망해. 추징이 안 된다는데. 증명을 해라는 거잖아. 내 재산이 그 사기와 연관이 있는 걸 증명하시오. 지금 장난쳐? 네 뺨이 아픈 건 내가 때렸다는 걸 증명하라는 거 굉장히 비슷한데 또 현행 추징 제도가 추징금 집행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익을 박탈하는 제도가 없다. 뭐 이런 개떡 같은 버티면 이득이야. 은행에만 넣어도 이자만 받아도 이자 다 내 거잖아. 집행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익 박탈하는 제도가 없어? 야 그러면은 숨기면 무조건 개이득이네? 야 우리 전 무슨 그 예전 이전 대통령님 몇천억 받은 거 지금 한 20년 됐지 않냐? 그거 이자 다 가진 거네? 그럼 지금 그거 회수해봐야 뭐해? 그 이자가 얼마일 텐데? 회수해봐야. 야 이자가 원금 넘었겠다 야. 어자 이자가 원금 넘었겠어. 이거 없대요. 바테라는 제도가 지금 진짜 없어? 없대. 이게 나라냐? 잠깐만 진짜 이런 말이 절로 나오잖아. 당연히 집행을 은닉하고 최대한 회피하지. 이자만 받아도 그게 얼만데. 300억에 1년에 이자 3%면 9억씩 받는 거야. 300억만 사기쳤다 그래도.
9억씩 1년에 3년 버티면 27억인 겁니다. 27억 간단하게 3% 안 해도 야, 감옥에 들어가 있는 내내 그 뭐야 대법원 올라갔다 내려왔다 1심 갔다 2심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3년 버티면은 이자가 다 될 거야. 자, 둘째, 추징금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금원을 미납할 경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 없다는 거죠. 자진 납부를 안 해도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재 수단이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냐라고 물어보잖아. 없다는 거잖아 지금.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이거 뭐 노역 1년인가 2년밖에 없다는 거 아니야. 그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1년인가 2년이 끝이에요. 뒤로는 추징금의 자진 납부를 안 하면 방법이 없다라는 거야. 방법이. 와, 이게 없는 게 말이 되나? 야, 버티면 이자는 자기 거요. 이게 이거에서 완전히 사기로 했다는 게 증명이 안 되면 자기 거고, 어, 끝까지 버텨갖고 3년 노역 뛴 다음에 그러면은 안 내면은 제재 수단도 없어요. 이거 뭐 신체의 자유를 제재한 수단이 없다는 거 아니야? 내 재산, 내 아들 이름, 딸 이름으로 가 있으면 다 내 거다. 추징은 사실상 뭐 둘이 뭉실해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우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숫자를 보면 대우입니다. 대우가 있어서 그래요. 빼고 봐요. 23조 정도 빼고 봐요. 빼고 봐도 이거 10배 하면 됩니다. 대충 빼고 본다 그래도. 집행률 0.1%. 10배도 2%. 10배도 3%. 10배도 5%. 이거 23조 빼면 10배잖아요. 2조니까. 10배 하면 4%. 10배 하면 4%. 뭐 뭐야 이게. 안 한다는 거잖아. 이거 물론 뭐 큰 금액들이 들어가서 그렇긴 하겠지만 큰 금액은 안 한다는 거잖아. 23조는 대우 거니까 그걸 빼더라도 사실상 뭐 집행률이 한 자리 때면 물론 큰 금액을 가진 분 때문에 집행률이 저렇게 뻥튀기 돼서 낮게 뻥튀기 돼서 보이는 건 알겠는데, 야 그렇다고 쳐도 그럼 큰 그림은 큰 돈은 안 뺐냐? 버티면 답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그냥 우리 만족만 시키는 거야. 국민들 만족만 시켜주는 거지. 야 대우 망하겠어. 추징금 23조. So what? 그냥 머리에 있는 거예요. 23조. 아무 그게 없어. 감옥 가서 감옥을 강제로 보내는 것도 아니야. 이걸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이자를 더 뭐 해서 자손 대대로 뭐 이자 갚게 하는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23조. 오케이. 오케이. 땡큐. 친구 다른 거지. 친구 업적. 이게 뭐야 이게. 자, 이게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발생해요. 당연히. 뭐 안 봐도 뻔하지. 범죄 수익 환수율 몇 프로? 3%. 97% 내 거야. 대우 회장님 죽음 23 추징금 없죠? 어떻게 무덤 가서 받을 거예요? 야, 사기 발생 검거율, 뭐 검거율 이렇게 높으면 뭐해? 80%를 검거해. 까만색을 보면 그렇잖아요. 검거하면 뭐해? 환수 못하는데.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돌려받지 못하는데. 검거하면 뭐해? 검거하면 검거해서 돈을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그게 없는 거잖아. 검거하고 그냥 이렇게 감옥 뭐 들어가 끝이야. 거기가 잘려있어 다리가. 야 이게 잠깐만 씨, 왜 법을 이렇게 만들었지? 돈 안 뺏기기 위해선가? 야 이거 사기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 이거 진짜 심각한 범죄. 이거 한 사람을 나락에 빠뜨릴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이건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걸 절대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저런 식으로 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거죠. 자력구제를 하게 돼요. 내가 가서? 내가 와서 내 돈 내놔 이 짓을 하게 되잖아. 내가 범죄자가 돼. 내가 사적 제재를 하게 됩니다. 내가 범죄자가 돼. 아니면 나는 속 터져 죽을 텐데. 내가 예를 들면 5억 뜯겼어. 집도 나발도 없고 이혼당하고 나는 지금 뭐 실업자로 나를 앉았어. 법에 고소를 했어. 감옥 가. 5억은 이거는 I don't know죠. I don't know.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제가 절대 이거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번 이희진 아저씨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게 굳이 그 아저씨만의 사건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이 주제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떡하겠어 이거. 나는 나 5억 날렸어. 이거 5억 어떻게 해요? 내가 30년 20년 걸려서 번 돈? 방법이 없어요. 들어가서 2년 살다 나왔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2년 살아 나와서 잘 먹고 잘 살아 수십억 부자로 추징 안 돼. 뭐야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절대 나를 범죄자로 만드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야.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저는 법률을 잘 몰라요. 뭐 독일법, 뭐 대륙법, 뭐 영미법 뭐 이런 거 하는데 교화냐 응보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기본적으로 요즘에 우리나라 특히 현대법들은 특히 뭐 대륙법이라 그러는데 독일법들은 짧은 제 뭐 지금 저는 법률을 전혀 모르니까 무식한 제의 눈치에 보면은 이쪽에 많이 교화. 근데 우리는
옛날 모르던 사람들이 눈에 눈 이해는 이해할 때 그런 무식한 법에서 요즘 현대법으로 그쵸? 사람들을 교화시켜서 다시 우리 사회 구성으로 만드는 아름다운 법률로 많이 가 있는데 야, 아무리 그래도 법률의 기본은 이게 아무리 약해지고 이게 아무리 세진다 그래도 이거를 완전히 뺄 수 없잖아요. 이거를 빼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빼면 뭘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야, 국가가 이걸로 안 간다는데 그럼 누가 이걸 해야겠어? 나의 답답한 마음, 나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국가가 우리 대신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쪽으로만 전 잘 모르니까 특히 사기죄가 지금 추징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좀 그렇다. 이게 균형이 야, 그리고 교화를 하면은 예방이 됩니까? 물론 법률 전문가님께서 훨씬 더 잘 아니까 이걸 잘 하게 만들었겠지만 적당히는 응고가 있어야 예방도 할까. 물론 교화를 해서 이분들의 말은 사회에 나와야 예방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의 말은 이제 교화를 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나와야 그런 범죄가 더 많이 안 일어난다. 응보주의로 가서 걔들한테 고통을 주면은 나중에 나왔을 때 다시 그런 범죄를 하니까 오히려 재범률과 산범률이 높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방을 하려면은 교화주의로 가야 된다. 뭐 이제 이런 논리를 펼 또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걸 떠나서 그렇다고 이게 그렇게 약해져 버리면 나는 어떡해. 내 전재산 5억을 날렸는데 걔는 2년 살다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자연인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산으로 들어가야 돼? 자연인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우리가 왜 이거에 열광했어요? 왜? 정의란 무엇인가에 왜 열광했어? 이 열광한 이유가 뭐예요? 물론 이걸 보면 우리 샌델 형님의 말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과 별다른 상관없는 학문적인 걸 이용을 하지만 뭐 열 명이 위험한데 저 한 명을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거에 열광을 한 건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열광을 한 건 이게 없어 보이니까 이게 없어 보이니까 응보가 너무 적으면 이게 없어 보이잖아요. 전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없어 보이니까 자꾸 이 내용 자체는 전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내용 자체는 되게 뭐 그래 공리주의 얘기예요. 공리주의 얘기 읽다 보면은 아 머리 아프다 그래서 뭐가 맞다는 거냐 뭐 이런 거긴 한데 단어만 쓰자면 객관적인 숫자를 몇 개 볼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텐데 대우그룹 경영진 형사소송 최종 판결입니다. 우리 회장님 17조 나왔어요. 사장님 3조 나왔습니다. 부사장님 21조 나왔고요. 전무님 23조 나왔네요. 이거 다 연대 책임이어서 그래요. 연대 책임 공동 연대 책임 훈장이에요. 훈장 So what? 최종이에요. 최종 연대 책임에서 이제 공통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나왔을 텐데 이거 뭐 3조 21조 14조 뭐 So what? So what입니까? 뭐 그래도 뭐 지난해 이렇게 다 모여서 이렇게 훌륭한 자리 2017년이죠 저 이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법 제도가 모여서 이렇게 하시죠. 자 우리 대우 다시 모여서 이렇게 훌륭한 데서 비싼 거 이렇게 하시면서 뭐 정모하십니다. 이분 다 훌륭한 분들이겠지.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힘쓰신 부신들인데 이분의 개인적인 게 나쁘다 좋은 게 아니라 저런 걸 보는 우리들이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죠. 볼까요? 추징금 미납 상위 다 아시겠죠? 당연히 대우 쪽 관련하신 분들이 1위고요. 김우중 회장님 우리 뭐 예전 회장님 아예 한 푼을 안 내셨죠? 1965억인데 추징금이 미납액이 1963억 9천만 원이니까 1억 1천만 원 내셨네요. 우리 대우 회장님은 23조 358억 5천만 원에서 얼마 낸 거야? 3억 7천만 원이냐? 3억 7천만 원 맞나? 아, 그 정도 내셨네요. 3억 7천만 원 1억 1천만 원 내셨고 우리 대통령님은 그래도 한 5,600억 내셨네. 많이 내셨네요. 자 정모 씨는 0원 냈습니다. 0원 야씨 아무리 재산이 없어도 0원 우리 김모 씨는 이건 뭐 얼마야? 2억 6천 냈나? 뭐 거의 99.9% 안 낸 거죠? 뭐 이런 분들은 100% 안 낸 거고 99.9% 이게 안 내도 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누가 잘했고 이분들이 잘했고 못했고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거상 안 내도 되니까 볼까요? 자 신문기사에 나온 겁니다. 아까도 나온 걸 다시 읽었지만 건거율은 80%지만 환수하는 건 하늘의 별따기다. 다 썼다라고 잡아떼면은 찾을 길이 없다. 이게 현실이에요. 찾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찾을 길도 없는데 찾아도 넣어주는 건 더 어렵다. 찾아도 너는 안 준다는 거예요. 찾아도 사기꾼 대부분은 갚겠다고 나중엔 돌려올 돈이 없다 그런다. 숨은 순교들 눈을 찾아 동결해 봐야 우리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 돈이 그 돈이라는 태그를 입증해야 하는 거잖아요. 민사소송으로 그걸 내가 어떻게 입증하냐. 야 거기 내가 걔가 아닌데 거기 들어간 통장 그 돈이 진짜 멍청하게 계좌에서 계좌로 직접 이체하지 않았으면 그 돈이 그 돈인지를 내가 어떻게 입증을 해.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해요. 입증을 한다 그래도 이 숨겨둔 돈이 그나마 찾아도 이게 어려워. 못 찾으면 그냥 끝인 겁니다. 찾아도 입증하래. 심지어 못 찾으면 비슷한 자료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당당하게 우리나라 사기 1등.
OECD OECD 1등. 자, 우리나라 1등 올라왔습니다. 멕시코부에서 자, 우리 마약으로 판치는 멕시코보다 이제 압도적인 1등. 남아공보다 우리가 1등이에요. 자, 횡령 2등. 돈 띄어먹는 거에 관련해서는 뭐 거의 월드 클래스. 자, 돈 머니 관련된 거에서는 감히 글로벌에서 코레아를 이 능가할 수 없어요. 우리 코레아가 이런 나라예요. 코레아가. 야, 러시아 형들은 대단하다. 어떻게 우리를 이겼지? 여기는 그냥 돈을 들고 나가는 아저씨들이니까. 러시아 뭐 그런 거 없고 그냥 돈을 들고 그냥 걸어 회사를 걸어 나갈 것 같으니까 러시아 형은 인정하고 그거를 제외하면은 그러니까 코레아가 당당히 1등. 사기 1등 횡령 2등. 자, 우리가 이제 요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요 정도 되는. 자, 러시아 조금만 더 분발하면은 횡령에서도 그 타이틀 획득 가능할 것 같은데 이관왕이 아깝게 안 되는데 머니 관련된 거는 뭐 답이 없다. 미국은 자, 폭력이죠. 폭력. 가면 원투 스트리트 휘두르는 형들 많기 때문에 미국은 조심하세요. 게다가 미국은 형들은 지금 무릎 니킥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으로 쏠 수 있죠. 건으로. 자, 건으로 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좀 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 참 얘기하면서도 답답하다 답답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하면서도 답답해요. 얘기하면서도 몇 개부터 보여드릴까? 오죽 답답하면 제가 규정도 찾아봤어요. 규정이 아니라 이 정부에서 낸 보고서입니다. 뭐라고? 몰수 대상이 되는 여부에 대한 입증, 전제범죄 관련성 입증, 입증 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네가 부담하라는 거예요. 네가. 내가라는 말이죠. 내가. 검사가 우리 편일 테니까 내가 부담한다라는 말입니다. 검사가 만약에 입증 책임을 입증을 못한다. 이건 뭐 그냥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없는 거. 그리고 만에 하나 좌 우리 검사님이 훌륭해 잘 됐어. 오 훌륭해. 어 좋아. 몰수 추징이 선고돼서 땅땅땅. 그럼 뭐라고? 제도의 미비이기 때문에 잘 안 돼요. 땅땅땅 해도 제도가 미비돼서 잘 안 돼요. 그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언론의 관심을 받고 뭐 이렇게 굉장히 하이라이트 된 거 아니면 잘 안 된다는 거. 제도가 미비하대. 몰수 추징 제도가 어쩌자는 거야. 이거 어쩌자는 거야 지금.